왜 그래? 삼생아. 오빠. 어. 미안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자. 갑자기 왜? 이상하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 왜? 모르겠어. 아까부터 왠지 좀 불안해.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고. 특별한 건 아니고 왠지 아버지가 나한테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신경이 그쪽으로 가. 그게 무슨 얘긴가 하고. 그럼 방금 내가 읊었던 시는 제대로 듣지도 않았겠네? 무슨 시였지? 됐어. 딴 생각하느라 집중을 못했어. 할 수 없지 뭐. 일어나자. 미안해. 아버지! 안 계시네. 어디 가셨지? 우리 집사람 만나러 왔나? 안 그래도 내랑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왔대. 들어가 봐라. 와, 그럼 무슨 죄라도 졌나? 내더러 삼생이한테 말하란다. 안 그럼 너 아버지한테 모든 걸 말하겠단다. 금호가 밥 먹어. 금호가 나중에요. 또 아침도 안 먹었잖아. 어쨌든 지금은 생각이 없어요. 무슨 일 있니? 아줌마. 어. 혼자 있고 싶어요. 그래, 알았어. 결국 아버지가 하시게 되겠지? 그럼 난 버림받겠지. 설마 아버지가 그럴 리는 없을 거야. 아니야, 내가 아버지를 속인 걸 아시면 날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차라리 내가 먼저 말씀드릴까? 용서해달라고 빌까? 애원하고 매달릴까? 그래, 용서를 빌면 아버진 날 이해해 주실 거야. 날 버리지 않으실 거야.
아, 점심도 안 먹겠대? 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아, 애비한테 숨길 게 뭐가 있다 그래? 먼저 어서 말해봐. 대체 무슨 일이냐니까? 금호가 죄송해요, 아버지. 결국 말하지 않겠다는 얘기냐? 무슨 일이래요? 나도 생각이 없으니 상을 물리게. 네. 들을 말씀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자리 좀 비켜주세요. 그래, 알았어. 무슨 일인지 얘기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금호가 아버지. 그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용서하라니. 여보세요? 나다. 무슨 일이세요? 걱정 마라. 아저씨가 해결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 마라. 그러니 그리 알고 있어. 그 무슨 전화니? 누구냐니까? 사장님이세요. 서 사장이 뭐라는데? 그냥 좀 늦으신데요. 그래, 하려던 얘기나 어서 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아, 어서! 이젠 됐어요. 뭐라고? 이젠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아, 참. 하다니? 어떡해?
이제 아직 안 오셨니? 네. 어디서 술 잡수시나 보다. 낮에 네 엄마하고 그냥 한바탕 하시더니 속이 많이 상하셨나 보네, 아버지가. 엄마랑 또 싸우셨어요? 그래, 얼마나 대단하게 한바탕 했는지 몰라. 아버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나? 저. 아이고, 참. 아니, 네 엄마는 대체 왜 저런다니? 어? 참, 희한한 애가 참. 아버지예요? 알았다. 여긴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별일 없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아직도야? 예. 허허. 이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 그럼 저 경찰에 연락은 했고? 예. 오늘 실종 신고했답니다. 왜 그러세요? 아닐세. 뭘 그래 째려보노? 엄마 지금 밥이 넘어가? 그러면 생으로 굶나? 엄마 아버지가 걱정되지도 않아? 걱정되긴 해. 눈앞에 안 보이니 속이 다 변하구만. 와 자꾸 내일 째려보노! 내가 못 쬐다고! 만약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엄마 용서 안 해. 뭐? 늦간 년이 뭔데 내를 용서하고 안 하고 하노? 미친나. 저 거상을 진짜. 남편이 사흘째 소식이 없다. 그래서? 그날 나가서 여지껏 집에 안 들어온다. 그날이라니? 내한테 진실을 밝히라고 못 박은 그날. 일요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그렇다고. 그럼 경찰서에 갈 것이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나더러 뭘 어쩌라고? 경찰서에 갔다 실종신고도 하고. 그럼 집에서 잠자코 기다리면 되겠네. 설마 당신 무슨 짓 한 거 아이제? 헛소리 하려거든 나가! 참말로 아이제? 나가라고! 일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나가! 나가라고. 알았다.
정노서죠? 김현상님 좀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오려고 했었지. 근데 이 원장님 때문에 안 올 수가 없더라고. 원장님이? 그래. 자네 꼭 도와주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 이 웬만해선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 하시는 분인데 이 간곡하게 청하시잖아.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왔어. 왜 그래? 회사에 무슨 안 좋은 문제라도 있어? 아니다. 아니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왜 그래? 실은 삼생이 아버지가 사흘째 소식이 없다. 설마 별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왠지 걱정이 돼서 그런다. 와그라노, 금호가. 어? 걱정되나? 네 말대로 설마 별일이 있겠어? 돌아오시겠지. 여보세요? 나다. 사장님이 어쩐 일이세요? 지금 좀 볼 수 있겠니? 지금요? 무슨 일로 절 보자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네 엄마가 갓 다녀가셨다. 아버지가 사흘째 소식이 없다며? 네. 걱정이 많겠구나. 이럴 것 같아서 널 불렀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일 먼저 날 찾아왔었어야지. 그럴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서운함이 많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때 나도 어쩔 수가 없었다. 네 엄마 때문이지 너에 대한 감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네가 인정하기 싫어도 난 네 생부야. 나한테 자식이 삼생이 너 말고 또 누가 있니? 말했잖니. 앞으로 내가 네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날 찾아오도록 해라. 감사합니다. 경찰에선 아직 연락 없었니? 네, 아직요. 혹시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알려라.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람이란 또 모르지 않니? 만에 하나 안 좋은 소식이라도 있으면 네가 걱정돼서 그런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야지. 그래도 만일에, 만일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땐 날 찾아와라. 내가 도와줄 테니. 삼생이 어때요? 어떻긴요. 하루종일 준호 앞에서 꼼짝도 않고 있다가 좀 전에 기진 오라버니 전화 받고 나갔어요. 사 사장이요? 네. 아,
둘이 자주 만나요? 그건 내가 모르죠. 아휴, 그나저나 큰일이네. 삼생이네 말이에요. 언니, 나는 왜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요? 아니, 혹시라도 삼생이 아버지가 어디 가서 그냥 뭔 일이라도 좀... 고모! 아니, 요 며칠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에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요. 재수없게 그런 말을... 아유, 뭐예요? 전화 안 받고? 여보세요? 저예요, 고모. 아휴, 난 또 누구라고. 어, 그래. 삼생이 집에 있어요? 아휴, 삼생이 지금 없어. 어? 뭐하러? 아이고, 오지 마! 알았어, 그럼 너 알아서 해. 그래, 어. 지성이에요. 아휴, 여기 오겠대요? 삼생이 걱정돼서요. 아유, 그나저나 양 심란해서 여기 더는 못 있겠어요. 나 그냥 가볼게요. 아이고, 지성이 온다는데 가려고요? 아유, 그놈 보기 싫어 가는 거예요. 에이구, 또 그래. 아유, 따라 나오지 말아요. 응? 빨리 전화 받아요. 그럼 나 안 나가요, 언니? 예, 여보세요? 아, 예, 예, 맞는데요? 언니! 언니! 이래를 어떻게 해요? 왜 그래요? 삼생이. 아니, 아유. 왜 그러세요, 아줌마?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하세요? 지성아, 삼생이 데리고 어디 좀 가봐라. 따님이시라고요? 네. 금요일 오전 7시경에 북악산에서 등산객이 위해 발견했습니다. 확인하시죠. 북악산? 그럼 아닐 거예요. 저희 아버진 산에 안 가세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자고요. 괜찮겠어? 걱정 마. 아닐 거야. 아버진, 내가 허리 고쳐드리기 전까진 산에 안 간다고 하셨어. 그래. 아닐 거야. 이쪽으로 오시죠. 맞으십니까? 아버님이 맞으세요?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 알겠습니다. 심장마비요? 예. 여기 담당 의사가 작성한 시차 고마서입니다. 줘봐. 그럼 다른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시신 인수하시죠. 알겠습니다. 급성 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 저희 아버진 위장병이 없으신데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번 사건은 여기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형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사님. 그럼 제가 좀 바빠서. 일단 집에 가자.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대책을 세워야지. 삼생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삼생이 엄마한테 연락받고 왔다. 네. 삼생이 아버님이 맞아? 사인이 뭔데? 심장마비래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버지를 다시 봐야겠어. 삼생아. 비키세요. 삼생이 데리고 나가거라. 여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가 가서 다시 봐야 해요. 네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그런다고 이제 와서 돌아가신 분을 네가 뭘 어쩌려고. 넌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장례 절차나 의논해. 사장님. 어서. 어서 가거라. 네. 가자. 가면서 얘기해. 전 부탁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왜? 우리 아버지가 왜? 아무래도 아버지를 다시 한번 봐야겠어. 심장마비라니. 갑자기 아버지가 왜? 한 번만 더 보게 해주세요. 한 번만요. 아까 확인했잖아요. 제가 뭘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제발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글쎄, 제가 지금 바빠요. 그리고 거긴 아무 때나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잖아요. 글쎄, 지금은 안 됩니다. 사체 인수에 그때나 보시든지 하세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뭘 좀 볼 게 있어서 그래요. 아, 참 이 아가씨. 심정은 이해하지만 규정상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실종된 지 나흘 만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인을 알겠다는데 대체 왜 안 된다고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대체 그런 규정이 어디 있단 얘긴지. 당신 뭐예요? 이 아가씨는 한대생입니다.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급성 위경련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맞는지 아닌지. 잠깐이면 돼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이 손은 왜 이런 거죠? 발견 당시 주먹에 뭘 쥐고 있었나 봐요. 거만할 때 억지로 펼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주먹에 뭘 쥐고 있었다고요? 네. 그게 뭔데요? 저야 모르죠. 아마 담당했던 형사한테 있을 겁니다. 그게 뭐지? 확인 다 하셨어요? 잠깐만요.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이상해? 시신은 언제 이수하실 겁니까? 네? 아직 못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장례 안 치러요? 아버지 사인을 정확히 밝히기 전까진 장례 못 치릅니다.